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실황, 언론에서 분석하지 않는 부분, 그 숨겨진 부분을 찾아서 분석하는 마감 실황 시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시장은 거의 뭐 롤러코스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장 초반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시장이었는데 장후반 될수록 다시 한번더 올라서면서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 자체는 내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중국 증시에서 조금 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물 시장이 오늘 현재 0.4%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자체도 국내 증시에는 조금 영향을 미쳤죠. 중국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되는 0.2% 지금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은 중국 증시가 마감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확인하고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오늘 일단 상승을 장중에는 뭐랄까요, 이제 하락 포인트가 상당히 컸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장 후반에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더 강보합까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럼 니케이는 0.2% 소폭 조정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양 시장이 한 1%에서 1.5%까지 하락을 했지만 결국에는 중국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돌아서면서 국내 증시가 상당히 요동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장 초반에 코스닥인데요. 코스닥이 시작하자마자 빠져서 시작했고, 뭐 10시 정도까지 크게 하락을 했지만 다음부터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더 반등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이 반등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이오였습니다. 바이오가 빠르게 돌아서면서 시장을 크게 이끌었다. 바이오, 뭐콕 집어서 얘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반등이 나타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리고 코스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코스피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빠져서 시작을 했지만 그 포인트 자체가 다시 한번 더 역전을 하면서 올리는데 큰 일조를 했던 것은 여기에서는 바로 투신과 그리고 연기금이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게 코스피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는 대형주, 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모습이 상당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뭐 의혹도 있었죠. 서정진 회장이 라면을 세 차례 끓여오라고 했다. 그래서 대한항공사에 갑질했다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회사 측의 반응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어둡지 않거든요.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빠졌을 때는 우리가 오히려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이 포인트 자체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 권역 자체가 지금 7, 그, 2100 포인트에서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크게 없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에 파는 것은 좀 아깝다라고 느끼는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다시 또 반등 탄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또다시 붙지 않고, 거래대금 붙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돌파만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다시 한번 실력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하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역할이 조금 더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앞에서 들어왔던 바닥 권역에서 들어왔던 물량 자체, 돈 자체가 아직까지 빠져나가지 않고 여기 매집권 안에 놓여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크게 하락을 하면서 바닥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거든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결국에는 매도도 많았지만 매수도 많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자리 자체가 조금 더 다져지면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마찬가지로 고가권역에 돌파는 못했지만 여전히 지금 자리에서 한번더 잡아주면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조금 더 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강세를 조금 보였던 것이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죠. 연기금하고 투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결국 외국인이 오늘 매도를 했었지만 투신과 연기금이 매수를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결국 투신이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낙폭과대 이은 저가 매수, 그 순환 매장세가 조금 연출되는 게 바로 코스피였고,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개인들이 매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의 매수세 자체가 다시 한번더 크게 불러일으키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HLB 이런 종목군들이 반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장중에는 코오롱 TCG도 46,000원까지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4,000원 보합권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42,0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폭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등락폭 자체가 오늘 고가 대비 저가가 한1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났다는 건 앞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끊어먹는 부분 자체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오늘이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에 대한 형태가 나왔는데 시장은 마찬가지라는 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노출되어 있는 악재를 우리가 조금 더 판단을 한번 해본다면, 노출되어 있는 악재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신규적인 악재가 나오진 않아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환율,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역 분쟁. 결국에는 금리나 환율은 똑같은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무역 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 자체가 미국은 12월 달이 돼야 되고 우리나라는 11월 30일이 돼줘야지 해결이 됩니다. 그럼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서 시장이 여기서 가파른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고, 악재가 지금은 크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는 항상 하단으로 갈수록 뭐랄까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봤지만 결국에 하방 경직성을 띨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적인 악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공포감 자체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내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내성이 강해지면서 아유 그래 뭐 지금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투자 심리가 그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삼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시장이 지금 현재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는 것은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금의 악재에 대비해서 에 대한 부분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많다라는 그리고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훨씬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이 상당한 반등이 좀 나타났는데, 자, 11월 10일 방송을 보시면 제가 광군제를 언급을 합니다. 광군제. 자, 중국의 누구를 본인들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본인들에게 선물하는 날이 바로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우리는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막 누구한테 선물을 주고 남자 여자끼리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지금 중국의 광군제 같은 경우에는 솔로들을 위한 쇼핑 천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본인 스스로에게 선물하는 날, 내가 소중하니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화장품주들이 과다 경쟁이 상당히 조금 심하고 과다 경쟁입니다. 제가 요 글씨를 조금 틀렸네요. 과다 경쟁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얼마 전에 안 좋은 뉴스가 좀 있었죠. 뭐, 뭐죠 그거? 스킨샵.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에이블 CNC가 예전에는 지하철마다 이런 로드샵이 다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뺏는 상황이고요. 지하철마다 이런 로드샵들이 지금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화장품 시장 내에서도 조금 변화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로드샵 또는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다면 지금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을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결국에는 조금 더내 피부에 좋은 거. 그러니까 소비를 하더라도 똑같이 예전에 로드샵에서 사거나 아니면 이거
마스크팩 한개 100원이래. 엄청 싸다. 이렇게 구매하던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야, 이 마스크팩이 달팽이에 대한 팩으로 돼 시작을 해가지고 안에 금가루도 조금 발려 있대. 이런 마케팅이죠. 대신 가격은 1,000원, 1,500원을 하더라도 아, 나는 내 피부를 위해서 좀더 비싼 걸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거든. 예를 들어 지금은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펩타이드 소재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되는 거고, 결국에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화장품 내에서도 상당한 과도기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신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 오늘은 뭐 제이준 코스메틱이나 아니면 토니몰이나 또는 그런 종목군들이 오늘 이츠 환불이나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크게 올라오는 부분이었는데, 저는 그런 반등에 대한 포인트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대중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기능성인 적인 화장품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추세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국콜마를 2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바닥을 찍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제약업종과 화장품에 대한 만남이거든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코스맥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지금은 바닥에서 넘어갈 수 있는 OEM, ODM 공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화장품이라는 것이 조금 더 쉽게 본다면 바이오와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지금은 돌아서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체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 화장품 안 돼요. 로드샵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래도 바이오 지수를 지키는 힘, 파워라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오늘 시장에서 반등이 크게 나타났던 것이 바이오였거든요. 바이오가 오르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르면서 다른 여타의 바이오가 오르고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 코스닥 시장을 봤을 때 외국인이 66억치를 사가지고 오늘 장이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연기금이 사서 올랐다. 그건 힘들다는 거예요. 결국은 개인들이 저가 매수가 다시 한번더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개인들이 수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조금 열정적으로 지금 매수에 대해서 조금 동참을 함으로써 이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투자 심리 자체가 더욱더 크게 작용하는 게 오늘 시장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강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요 기업이 죽지 않는다면 바이오가 죽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거의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꾸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셀트리온에 대한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유럽에 대한 허가 신청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될수 있고요. 램시마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고, 그리고 서정진 회장에 대해서 갑질 의혹이 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한항공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라면 세 개를 끓여놓으려고 했고, 접근하지 말아야 할 곳에 접근을 해서 퇴장시켰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또 회사 측에 대한 또 답변 내용도 달랐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한다면 저는 크게 지금 시장에서 이 서정진 회장에 대한 그런 갑질 의혹 자체가 큰 문제로 대두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뭐 서정진 회장이 갑질 의혹 자체가 있었다고 해서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걸로 있었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한다고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뭐 지금 CEO들이 갑질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그런 의혹들로 인해서 주가 급락을 하는 것은 잘 없다는 거예요. 주식은 주식일 뿐이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는 문제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정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진건 아니거든요. 갑질을 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 분위기로는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거기에서 상당히 리더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서정진 회장이 갑질을 했다면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거는 거기에 따른 뭐 법을 어겼다면 그에 따른 당연히 처분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는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좀더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아바텍인데요. 아바텍을 일전에 이틀 전입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내부적인 자료가 있다. 요거를 다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다. 했는데 오늘 자율공시가 조금 떴던 게 바로 MLCC. 그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MLCC였습니다. MLCC가 이제 우리가 적층 콘덴서, 잠시만요. MLCC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아바텍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아바텍이 이제 적층 세라믹 콘덴서에 대한 납품을 한다는, 그 시설 투자를 한다는 얘기였는데,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반도체나 전자제품에 대한 전류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삼성전기, 그리고 사막콘덴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는 말 그대로 삼성전자 납품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사막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인 전자부품에 대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바텍은 이거는 왜 할까? 사실 MLCC 관련된 사업 자체는 우리가 일종의 발주권이 없으면 시설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바텍이 한다는 것은 저는, 여기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이왕 뭐 말씀을 드리면 LG 디스플레이, 요게 조금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을 했던 내용 중에 다른 L전자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틀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내부 정보잖아요. 근데 뭐 이미 이런 뉴스는 이제 자율공시를 통해서 오늘 발표가 됐고, 나머지 부분도 또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또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죠. 그게 내부 정보는 우리가 공유를 하게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도 호재가 남아 있을 확률이 저는 높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옵트론텍인데, 자, 옵트론텍은 이제 광학 필터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적외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우리가 8월 달에 이미지 센서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작업을 함께 했던 회사가 옵트론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옵트론텍이 사실 말이 많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옵트론텍이 예전에 주가가 전 임원이 횡령 배임을 한 사건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회복, 여기서 이제 빠졌을 때그 얘기 나왔었고, 그 부분 자체는 이제 회복이 다 됐는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 빠졌던 것은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실질적, 여기 옵트론텍 안 고쳤네요. 자, 여기에서 임원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여기였죠. 여기에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가 실적 때문에 빠졌는데, 지금 자리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린 본다면, 지금 옵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굴지의 전자기업들, 그러면 이제 두 군데밖에 없죠. 그 기업들과의 뭔가에 대한 변화 요인이 생깁니다. 생길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출시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부분에서 납품처가 확인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IG인데, IG는 한세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기술 특례 기업은 제가 항상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필요 없다 했죠. 실적이 안 좋아도 됩니다. 기술 특례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 기업이 이제 질환 관련인데, 지금 이미 주가가 이제 많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맨 처음에 이제 16,900원, 17,000원, 지금 이제 2만원대를 조금 넘었는데, 주가가 앞으로도 괜찮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임상 2상과 1상이 동시에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를 하고, 그이 기업이 이제, 아시다시피 기술 특례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해서 5개년 동안 적자라도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 지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오로지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변모되는 모습 자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유진로봇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유진로봇도 이제 스토리가 길어요. 사실 이 기업이 예전에 이 기업 대표이사가 지금 원래는 코스닥 협회 회장도 역임을 했던 정도로 이 유진로봇이 항상 뭐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로봇 청소기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 대주주가 이만토 아기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만토 에이지라고 적혔는데, 요 업체 자체가 사실 그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고 밀레 청소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대주주로 놓아 있는데, 이 유진로봇이 안에 계열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 중에서도 뭐 진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뽀로로 관련된 장난감을 납품하는 회사. 물론 뽀로로를 이 회사만이 납품하진 않아요. 그 인형도 만들고요. 뭐 자전거도 만들고 뭐 그래요. 자동 애들 용품들 많이 만드는 장난감 업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12월 달이 되면 산타 아버지들이 또 출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산타 어머니가 되어서 출동을 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12월 달에 좀더 매출적인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가 하나 더 있는데 지분을 한50% 보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를 지금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이 기업에 좀더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지금 가격에서에 대한 반등을 조금 더 기대를 해보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종목별로 이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료 관심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좀더 지켜보시면 좋은 결과로 주식시장을 즐겁게 할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월 1일 날 원래 예정되었던 동부증권 지점 강연회가 개인적인 그 증권사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2월 15일 날 서울에서 진행을 좀할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역 좋은 데로 진행을 할 거니까 12월 15일 날 오프라인으로 강연회에 참석하실 분들은 그날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